아, 덥다, 더워. 와우, 냉온 커블도 얼음이 안 녹아요. 카라멜 마키아또인가? 이거 아직도 안 녹았네. 어우, 정말 시원한데, 올 여름 벌써 더운데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와우, 덥다. 정말 덥네요. 오늘 28도까지 올라와. 5월 22일 아직 여름이 아닌데 봄에 이렇게 28도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아마 기후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오늘 또 어김없이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 출고 영상 ABB 컬러입니다. 자, 그동안에 빨리빨리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차분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 설명해야 되죠. 외장 쪽은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전혀 다릅니다. 물론 디자인 다름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지만, 자, 기능, 즉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재질은 GFRP고요. 이 안에는 그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확실히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또 하나 추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솔라가 노블레스에서 썬팅 필름이 비반사 검정하고 잘 어울린다는 것도 오늘 한번 영상에 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어봐야죠, 신피디님. 자, 일렬 쪽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렬에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12.5인치 보조석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및 라인 매트. 신피디님, 라인 매트가 뭐죠? 독일 브라운. 오케이, 독일 브라운. 자, 일렬 쪽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더울 때는 뭐죠, 신피디님? 네온. 바로 네온 커블더죠. 네온 커블더가 현재 제가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또인가? 이거를 하나를 먹던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얼음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냉 틀어놓으면은 아마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장거리 주행을 해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 더우니까 한 컵 먹겠습니다. 아, 일렬에 네온 커블더가 있고 없고, 최소 하이리무진이라면 네온 커블더 정도는 있어야만 품격이 아닌가? 품격하고 상관없나? 어쨌든 일렬 설명 끝냈고요. 2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자, 오늘의 주제는 양보다 질, 멋보다 실용성, 이렇게 아마 정할 것 같은데, 왜냐? 자, 2열 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쪽 제가 들어가서 승차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뒤쪽, 현재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 제 키가 이렇게 보면 173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넓습니다. 뭐 성인들 타기에 충분하고요. 뭐 의자를 물론 안으로 밀고 뒤로 더 빼고 할 수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까지 되는, 그리고 회전 시트까지 되는 거 특허죠.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이렇게 앞보기를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뒤보기. 이렇게 스위블링, 일명 회전 시트죠. 회전 시트가 요즘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볼 수 있는 모습. 아트원의 회전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은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도 전혀 불편함 없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나름 새들 브라운으로 잘 어울리죠,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뒤보기 회전 시트. 근데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있을 때 아마도 유용, 꼭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그건 제가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뒤쪽에 전동 침대 시트에 승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승차를 하는데, 이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을 하는데, 현재 뒤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승차할 때는 플라스틱의 머리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죠. 살짝 이렇게 누워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더 편안하게 가는 방법 혹시 신피디님 아십니까? 아니요. 아, 있죠.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쭉 당겨주면은, 자, 이렇게 발을 올리고, 담으면 안 되죠. 발을 올리고
즉 회전시대에 발을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앞쪽에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가면은 아마 의전용 VIP 시트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시트가 요즘에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빠진 게 있는데 상부 쪽이죠. 상부 쪽은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강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렇게 더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송풍구죠. 에어컨 송풍구인데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팰리세이드 에어컨 송풍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있어요. 금형. 아톤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은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로 순환되는 에어컨 바람이 정말 예술이죠. 제가 조금만 세게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보면은 제가 또 바람의 세기를 보여주려면 방에 대봐야죠. 이렇게 예, 송풍구 제가 갖고 다니는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직풍이 올 때 이 직풍이 싫다 하면은 이렇게 닫아주고 옆으로 틀면은 확산형이 돼서 공기가 이렇게 옆으로 되기 때문에 머리에 직접 맞지 않아서 기분이 더욱더 상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도 자주 비교를 했지만 나름 금형 제품이라 잡소리가 없고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있죠.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있죠. 당연히 무시동 상태에서도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오고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고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다고 자주 설명했습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더불어 본 차량은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시도 2명 해서 6인용으로 구조 변경이 되는데 어차피 9인승 6명밖에 못하죠. 신피디님 네, 6명밖에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6명이 승차를 하다가 이렇게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있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으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 그리고 설명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유튜브 하다 워낙 많이 설명했으니까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 요트 바닥 내재가 되면은 분명히 카니발의 실용성은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멋보다 실용성 위주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후속에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캠핑등 들어오죠. 자, 후석에서도 마무리해야죠. 캠핑등 이렇게 실내등을 중간에다 놓으면은 트렁크가 닫히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하대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 상하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좌우 작동이고 이렇게 펼쳤을 때에도 이만큼이 가리기 때문에 후방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열 차단 효과도 대단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3세대 4세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제외가 됐습니다. 자, 전기장치 선택은 자율이죠. 즉 1박 이상을 별로 안 한다 하면 전기장치 필요가 없죠. 낮에 나들이 가서도 전동 침대 시트만 있으면 충분히 쉴 수가 있는 모드. 전동 침대 시트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볼 건데 왜냐 어차피 출고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잡소리 들리면 입니까? 전혀 안 들리죠.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이미 1000대 이상 판매가 됐고 AS 그렇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따라오는데 제발 튼튼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판이 뒤로 완전히 뉘어졌는데 방석 부분이 수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석 부분은 별도의 스위치, 방석 부분을 뒤로 이렇게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끔 해주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완벽한 수평을 이뤘고 역시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은 시트가 연장이 되는 건 다 알겠죠. 그리고 열선은 시동을 틀어놨을 때 작동을 하죠. 왜?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2열의 조석 시트는 현재 회전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승차 모드 앞보기를 해도 두 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2열을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은 최대 1750, 헤드레스트 옮겨놓으면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되는, 즉 평소에는 둘
둘, 둘,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죠. 어차피 9인승 여섯 명 승차가 최정 요건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회전 시트 넓은 레그로 확보하면서 두 명이 완벽하게 차박을 할 수 있고 편안한 취침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아트원 황제 차박 6인승 모드인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압니다. 자, 카니발은 정말 이제 다목적 차죠. 패밀리카죠. 데일리카죠. 그리고 스텔스 차박, 황제 차박 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보다 질, 즉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많이 파는 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 대 한 대 나갈 때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튜닝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서 에이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무엇보다는 실용성, 즉 럭셔리함, 시트를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하고 이런 거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발 돈을 적게 드리고 실용성 있는 차로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튜닝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여름이 빨리 오는데 더운 여름철에도 아트원에서는 냉온 커블더, 그리고 단열이 된 하이루프, 그리고 열차단 완벽한 허니콤 블라인드, 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탁송기사분이 와서 제가 빨리 영상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제발 이 차 잘 갖다 손님한테 양도해 주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